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4월 9일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관심주, 그리고 오늘 강했던 주도 종목까지 깔끔하게 다 알아보는 시간,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일단 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 뭐 한번 같이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가 소폭 상승 마감을 했고,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는 큰 방향성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하루가 오늘 진행이 됐는데, 일단은 뭐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에 대한 효과가 조금 들어왔다라고 좀 봐야겠죠. 그런 효과가 좀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중국 증시도 오늘 방향성을 크게 가지지 못했고, 마찬가지로 일본 증시도 조금 쉬어가는 양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만 유일하게 이제 반등세가 좀더 붙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이게 옵션 만기에 대해서 조금 과하게 상승한 부분도 제가 판단할 때는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환율은 지금 1217원을 가리키면서 올해 현재 이제 환율은 1200원 밴드, 1250원 밴드까지 조금 넓게 분포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도 상승을 하는 부분은 자체는 긍정적이었는데요. 안에 수급적인 내용도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코스피부터 수급을 잠깐 보면, 오늘도 개인이 상당한 매수세를 보이는 그런 하루였고요. 거기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크게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도 다시 한번 매수를 상당 부분 하는 움직임을 나타냈고, 외국인들이 매도, 그리고 기관도 오늘 매도로 일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안에 밑에 내용을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지수는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뭐, 아래 위로 크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보합권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더 상승으로 일단 마감하는 모습인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 개인 투자자는 꾸준하게 이제 매수를 올려오는 모습이었고, 자, 그리고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매도를 좀 나타내는 모습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기관이 마지막에 조금 더 매수를 좀 가담을 하면서 지수를 조금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연기금에 대한 매수를 잠깐 보시면, 연기금 오늘 매도를 나타냈습니다. 매도를 보였고, 자, 마찬가지 지금 보면 투신권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조금 보였는데, 우리가 지금 이 투신권이나 또는 연기금을 조금 눈여겨봐야 됩니다. 투신 같은 경우에 정보가 상당히 빠른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투신이 지금 매수를 보였다는 것은 포트에 대한 교체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이제 기업에 대한 평가를 재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 코스닥도 똑같이 한번 보시면, 일단 개인들이 상당한 매수세를 좀 오늘도 보였어요. 개인들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자, 외국인들이 매도를 나타냈고요. 거기에 투신,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 매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도 개인 투자자들의 사자는 심리가 상당 부분 작동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나타낼 때 우리가, 흔히 이제 수급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오늘 옵션 만기에 대한 특별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내일장 정도에서 수급에 대한 공백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 부분이 나타나면서 조금은 지수 자체가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뻗어가 버리면 그것을 메꾸는 힘이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기억을 조금 하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상당한 지금 보면 신용 자금이 오늘도 들어오는, 전일까지 상당한 신용 자금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바닥 이후에 지금 3월 20일 이후에 지금 신용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B2, 우리가 빚내서 주식 투자를 B2라고 하더라고요. B2가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 자체를 지금 현재는 감안해서 우리가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신용에 대한 부분이 들어왔을 때는
그에 따라서 조금 부담을 항상 느낄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더 각별하게 유념하면서 우리가 현금에 대한 30% 그리고 주식 70% 그 비율을 잊지 말고 적용하면서 보자란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지금 시장에 주식 100%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위험 요소가 좀 따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까딱하다 물려버리면 돈을 지키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지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돈이 벌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돈을 쫓아가는 매매를 하다 보면 한번 잃게 되면 그게 끝이 없어요. 그죠?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시장을 보셔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저 PBR주, 낙폭과대주의 재평가 구간. 이렇게 제가 좀 적어 놨는데, 오늘 시장 자체가, 뭐, 보시면 전체적인 그림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 내용을 보시면요. 자, 오늘 2차전지 관련주도 어제에 이어서 한번더 오르는 모습이었고, 2차전지 안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바로 공정장비 관련주들이 중요하다고 했죠. PN이라든지, 뭐, PNT, 뭐, 코인테크, CIS, 또뭐 있어요? NS, M+, 이런 종목군들 오늘도 한번더 올랐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 공정장비 구축들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이 한번더 올랐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오늘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조선주가 오늘 반등 나왔고, 마찬가지로 기계 반등 일부 나왔고, 철강, 화학, 정유, 자동차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자, 이 부분을 왜 유념해서 봐야 되냐? 미국이 지금 오늘 간밤에 끝났던 미국 증시에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돌면서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이 반등을 상당 부분 붙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빠져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상당한 반등이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오늘 에너지, 자동차, 부동산, 홈빌더, 항공, 호텔, 리조트, 지금까지 이번 돌발악재로 인해서 상당한 타격을 입었던 곳이 지금 대부분이 반등을 다 붙였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기억을 하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현재 구간 자체에서는 좀더 순환매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미국 증시를 조금 동조화하는 경향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소외되어 있던 종목군도 올랐다는 것은 결국에는 저 PBR, 자, 회사에 대한 청산 가치가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죠?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지금 많이 빠져있던 종목군들이 회사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반등이 조금 붙이는 과정입니다. 이거 중요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지금 반등을 좀 붙이고 있는 상황. 그러나 지금 조선주들이 반등 나오고 있고, 그리고 철강주들이 반등 나오고, 금속이 반등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기초산업군 종목군들이 반등 나올 때는 어떻게 하려 했어요? 종목 교체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할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한 개인데요. 실제적으로 조선이라든지 기계, 철강, 금속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올해 안에 뭔가에 대해서 두배 이상의 상승이 기록할 정도의 업황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골든타임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이런 종목군들을 가지고 우리가 종목 교체를 통해서 좀더 시장에 맞는 트렌드를 쫓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지금이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거든요.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지수가 2000포인트부터 빠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딱 160포인트 남았습니다. 이미 1400 갔다가 지금 400포인트가 한순간에 올라 버렸어요. 나머지 200포인트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약바이오 더블씩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조선이라든지 기계, 철강, 금속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한번 들락날락하고 있어요. 약 20% 정도만 올랐단 말이에요. 이 종목군들이 반등이 그만큼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시장에서는 좀더 주도 패턴으로 바꿀 수 있는 결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억을 하면서 봐야 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소외됐던 종목군들이 반등 나왔기 때문에 이런 반등 자체는 종목 교체, 포트폴리오 교체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 자동차 관련주가 오늘 신차 효과하고 미국 자동차 효과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오늘 현대차가 모처럼 만에 7% 기아차가 오늘 모처럼 만에 6% 올랐어요. 현대차가 가파르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 6만 원 하던 주식이 9만 7천원까지 올랐습니다. 상승폭이 상당합니다, 지금. 자, 50% 가까이 올랐어요, 지금. 50% 올랐어요, 지금. 결국 우리가 하단에서 현대차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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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합니다. 여러분 저렴해요. 했던 가격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시 한번더 강하게 올랐어요. 마찬가지로 기아차도 저렴해요, 저렴해요. 여러분 저렴합니다. 했던 부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40% 올랐습니다. 상당히 올랐다는 거죠. 상당한 반등세 나왔습니다. 오늘 그럼 왜 반등이 나왔느냐? 오늘 미국 시장에서 제네럴 모터스가 9% 올랐고 포드가 7% 올랐어요. 그러면서 이 이슈가 뭐였냐면 최악은 지났다라는 거죠. 최악은 지났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보면 뭐 우리가 실물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 거기에 실업자 청구 건수도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고, 올림픽은 취소됐죠? 거의 내년은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유가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수요가 상당히 부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 올라가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결국 시장이 지금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하다는 거예요. 이 유동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시장은 엄청난 유동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다시 한번더 사망자 수 한번 꼭지를 치고 난 다음에 빠지는 것 같았지만, 다시 한번 조금 더 올라오면 또 다시 꼭지를 쳤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빠지기 시작할 거거든요. 다들 앞으로는 괜찮아질 거야라는 안도가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더 최악의 상황까지는 안갈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더라 또는 사망자가 늘더라도 시장 자체는 오히려 상방으로 지금 형성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가 권역에서 잘 보시고 잘 따라오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 충분히 더욱더 큰 성과를 낼수 있다고 봐요. 제가 공개 방송 때도 그렇고, 우리 정규 방송 때도 그렇고, 매번마다 자동차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항공주를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쪽은 우리가 짧은 시간보다 긴 시간을 가져가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큰 성과를 볼수 있는 섹터군입니다. 지금 뭐 1,000원, 2,000원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100원, 200원 중요한 거 아닙니다. 1년 투자하는데 그 100원, 200원 뭐 중요해요? 좀더 넓게 보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좀더큰 성과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도 종목도 잠깐 한번 알아보실 텐데요. 오늘의 상한가 같은 종목군들 보면서 시장에 대한 어떤 쪽이 강했느냐. 그거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 초반에 강했던 것이 원격 진료 관련주였죠. 그래서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종목이었는데 오늘 급등을 보였습니다. 오늘 24%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크게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인성정보도 마찬가지로 크게 급등 양상 보이면서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 18% 올랐어요. 그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급등 양상을 조금 보이면서 하단에서 오늘 7%가 반등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뭐 원격 진료는 이대로 끝나지는 않겠죠. 추가적인 부분에서 이슈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에서 원격 진료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서 우리도 그런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좀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 자, 그리고 오늘 상한가 같은 종목이 이제 나노스라는 기업이 오늘 상한가에 갔는데, 자, 이 나노스는 매년마다 이 실적 시즌, 그리고 우리가 3월 달만 되면 상패 대니 마니에 대해서 상당한 이슈가 나오는 기업입니다, 사실. 지금 보면 이제 주식수가 상당 부분 늘었어요. 이제 액분을 앞에서 해 가면서 주식수도 엄청나게 늘려왔고,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 나오는데, 요게 지금 1분기 실적이 상당 부분 최대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으로 지금 오늘 상한가를 갔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요런 것도 이제 추가적인 부분의 이슈가 좀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증거금 100%, 기업증권 증거금 100%인데, 이런 거래량은 지금 매집에 대한 거래량을 봐야겠죠. 하단에서 들어오는 거래량. 자, 그두 번째는 DNA 링크인데요. DNA 링크가 이제 진단 키트를 수출을 체결했다. 아르헨티나로부터에 대한 뉴스가 있었는데, 다만 이제 이 DNA 링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진단 키트가 식약처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진단 키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전반기 내로 승인을 받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승인을 받은 27개 기업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요 기업에 한정되어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단기 이슈로 인한 상승이었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방이랑 한진이 오늘 같이 상한가를 좀 가는 모습이었는데, 경방이 한진이, 뭐, 한진에 대한 지분을 취득했다라는 뉴스에 지금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고, 함께 이제 한진칼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조금 나타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뭐, 지분 확대 소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우아이비가 오늘 상한가 가는 것은, 이게 이제 투자사, 바이오4와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해서 우선 협상자로 지정됐다라는 소식에 지금 오늘 상한가로 가는 모습이었는데, 이 나우아이비 같은 종목군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여기서 한번 크게 움직였던 종목이었어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슈가 조금 될수 있는 상황도 고려를 조금 해봐야겠죠. 그래서 좀더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또한 5,400원대에 대한 저항이 그 지점까지는 한번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럼 오늘 가장 강했던 테마 재료가 이제 우리가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가 오늘 크게 반등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금속이라든지 또는 이제 동방성기, 자, 그리고 뭐 영흥철강, 요세 가지가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고요. 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 가지고 이낙연 전 총리가 신공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이제 오거돈 시장과의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을 해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이 앞으로도 이런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는 꾸준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되죠. 동남권에 대한 신공항 얘기이기 때문에요. 좀더 지속적인 이슈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우수의 AMS라든지 또는 한국주철관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많이 빠져있던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요게 한 번만에 이런 이슈로 인해서 끝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좀더 추가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분들은 좀더 기억을 하고 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치고 있는 종목분들이 다그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들인데, 부산산업까지 이런 종목군들은 아마 테마에 대한 부분을 하시는 분들은 좀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런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가 또 홍준표 관련주로 또 엮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함께 우리가 병행해서 조금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지금 오늘 시장 자체에서 전반적으로 뭐 전일 상한가 갔던 페이퍼코리아나 서울리그 이런 종목군들 상한가를 갔는데, 그런 것도 이제 시가총액 자체가 이제 500억이 채안 되는 종목군은 지금 현재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문자 메시지로 스팸 메시지식으로 뭐요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많던데, 그런 이제 종목군들이 보면 한번 올랐다가 이제 빠질 때는 엄청나게 또 빠지고, 이제 물량을 이제 설거지하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악성 문자 같은 경우는 조금 가급적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저한테 이제 유플렉스 이런 것도 문자가 한번 왔던데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면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한번 와서 완전 꼭지에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물렸는가 봐요, 얘네들이. 주가가 쭉 빠져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빠지는 폭이 장난 아닙니다, 이게. 이제 고가에 샀으면 15%, 그 다음날 또 7%면 20%, 2천만 날라가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가가 20%가 떠가지고, 마지막에 3%로 끝나면 17%또 날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거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자로 오는 것들은 조심하자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도 관심주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일단 전일 어부 반도체도 상당히 좋았죠. 오늘 어부 반도체가 강하게 양봉을 형성하면서 한 9.7% 오늘 올랐는데, 만원 자리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자리로 보이고요. 이게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충분한 기술적인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관련주. 자, 그리고 비트 컴퓨터도 오늘 상당히 강한 움직임이 나타났었고요. 그 빅데이터를 이용한 의무 기록 관련해서 큰 폭의 상승세, 그래서 원격 진료 관련한 대장주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주는 우리가 이세 가지 좀 준비를 했는데, 자, 일단 파이오링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모바일이나 웹 또는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할때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트래픽이 증가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파이오링크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보안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집콕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영상 서비스를 많이 보면서 트래픽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트래픽을 조절해서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충분히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좀 있는 종목이고요. 주식 수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 보니까 여기 이제 자전거를 통해서도 상당한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우리 월봉을 보시면 아직까지도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상당 부분 남아 있죠. 이런 부분으로 좀더 체크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봐야 되는 다날. 다날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휴대폰 결제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지금 1분기 실적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날이 이슈가 됐던 것이 작년 8월 달, 여기에서 작년 6월 달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휴대폰 결제 금액이 늘어나면서 이슈가 한번 되고 난 다음에 이 자리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기업은 상당히 바뀌고 있죠. 왜냐하면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휴대폰 결제에 대한 매출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는 저렴하다고 봅니다. 좀더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럼 마지막 CJ 시푸드 보겠습니다.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 이 기업이 앞서서 이제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제 얘기 나오는 것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음식에 대해서 사재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은 없겠죠. 뭐 그런 이슈가 되면서 지금 반등도 함께 붙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수산물에 대한 검역이 강화되면 이런 기업들이 상당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한 개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국제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더 반등이 강하게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저희가 이제 한국경제TV에서 7주간 제가 수익률 100%를 돌파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저희가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에 대한 부분도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조금 주식을 하시면서 조금 내가 초보다 또는 내가 좀 주식을 했는데도
뭔가에 대한 기준 없이 주식을 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으실 겁니다.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저희가 교육 같은 경우에는 4기 교육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봤던 것이 이제 제약바이오였습니다.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가 지금 엄청나게 이제 올라가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시장을 선점하다는 말씀 많이 드려요. 이제는 또 IT 종목군들이 또 반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IT도 이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죠. IT 섹터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좀더 우리 옥석 가리기를 좀 해드릴 거고, 그리고 추천주 두 개, 손절 거 없이 확실하게 할수 있는 종목도 함께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교육 커리큘럼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함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책 10권에 읽는 효과를 뭐이 교육으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일과 17일 양일간 교육은 진행이 되고, 다만 이 시간은 조금 변경이 좀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녹화 방송으로 한 달간 이용이 가능하시니까요. 본인이 원하실 때, 아무 때나 직접적으로 뭐 스마트폰으로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PC로도 볼수 있고, 태블릿으로 볼수 있으니까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교육은 한달 동안 되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주가 반등 계산기를 통해서 이번 하락장에서 상당히 잘 이겨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무제한으로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거를 직접 설치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혜택도 많은 만큼 교육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날씨도 좋고 최근에 주식시장도 뭐 어쨌든 간에 일단은 올라가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좋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또 좋을 때또 우리가 또 하락을 하면 어떡할 그런 불안에 불안 뭐랄까 이제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불안감은 대비를 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 대비를 할수 있는 그래서 현금 30%는 꼭 들어가시고 나머지 70%에 대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도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